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감기게 하면서. Shut up and sit down. 안녕하세요.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T라인과 일반 쇼크리더의 연결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명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PR로트입니다. PR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PR로트도 일본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협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PR이란 뜻은 일본 나가사키현에 패클렛이라는 아웃도어 용품점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장인 하라다 씨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하자라고 고안을 했고, 같은 나가사키현에 히라도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깅, 부시리 지깅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어딘지 대충 짐작을 하십니다. 히라도의 유명한 낚싯배 선장 있어요. 이와자키 선장이라고. 이 사람이 거의 지금의 그 부시리 지깅, 롱지그를 이용을 하는 부시리 지깅이나 이런 거를 유행을 시킨 장본인인 게 맞아요. 일본 큐슈 북부 나가사키현을 중심으로 후쿠오카 이쪽에서 지깅, 그 부시리 지깅이 뭐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와자키 선장이 마찰계 연결법 중에서 이렇게 그 도구를 이용하니까 누가 묶어도 강도가 다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방법을 고안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패클렛이라는 회사 그 점장 하라다시하고 같이 이와자키 선장은 보빙을 이용을 하자. 일반 그 실을 묶는 이 보빙을 이용하자는 거를 처음 제안을 했고, 요거를 일본 후쿠오카 시내에 있는 블루워터하우스라는 낚시점이 있습니다. 바다 루어 낚시 전문점인데, 거기에 자체 브랜드로 MC웍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요런 무게가 나가는 실패가 달린 보빙사 같은 거를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돌려서 P라인과 쇼크리더를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굵은 줄을 이용할 땐 더 무거운 거, 가는 줄을 이용할 땐 요런 좀 가벼운 거, 이런 거. 나오자마자 저도 또 그 낚시점 점장하고도 좀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죠. 이 PR로트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 다른 브랜드 메이커들에서 전용 도구들이 막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제는 클릭이 달리거나 자체 이제 실패가 부착이 돼 있거나 그래서 장력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런. 근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고 좀 비싸죠.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일본 내 제품이 아니라 이건 스위스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좀 최신 또는 최고로 과학적인 거라고 그래야 되나? 스위스의 낚시인 개발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PR로트에 대해서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형이고요. 이게 최신식, 제가 갖고 있는 걸로는 최신식입니다. 스위스제. 마찬가지로 쇼크리더는 130파운드, 이건 5호로 좀 굵은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한 이게 각 그 제품마다 사용법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거는
한 8바퀴 정도 좀 감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 사용법은 각그 회사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설명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넉넉하게 손에 쥐어야 넉넉하게 손에 쥐어야 되니까. 맨 먼저 하는 방법은 어느 제품이나 일단은 똑같을 거예요. 요 끝에서 쇼크리다 쪽으로 한 5mm 정도를 일단 돌려줍니다. 한 10바퀴 감으면 5mm 정도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요 끝에 대시고, 이제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감기게 하면서 이제는 계속 감아 가시면 돼요. 이거를 몇 바퀴를 감아야 되느냐? 실험적으로 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40바퀴, 30바퀴, 40바퀴 쭉 해보니까 40바퀴까지는 점점 결속 그 강도가 강해지더라. 근데 40바퀴를 넘어가면 특별히 의미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바퀴 정도 감으면 충분한 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엔, 이거를 사용할 때는 이 길이만큼 감았어요. 그래야 충분한 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요새는 40바퀴 정도에서 충분한 강도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이 정도면 40바퀴 충분히 넘었고요. 한 5cm 정도, 근데 뭐, 바퀴 수보다는 5cm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를 지깅에 쓰실 때는 뭐 많이 할수록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캐스팅을 하신다 그러면은, 요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5cm 정도. 40바퀴 정도. 면은 뭐한 요거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짧을 겁니다. 그러면 캐스팅에도 쓸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는 FG노트와 똑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한번 하프 위치로 매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대여섯 번 하프 위치를 계속 해줍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원줄에만 하프 위치. 원줄에도 하프 위치를 4번 정도 하셨으면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엔드 노트. 다른 FG 노트와 다를 게 없어요. 4번도 좋고, 5번도 좋고. 사투리를 잘라내시면 완성입니다.
티알로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 기구 사용법만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매듭법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직인에만 사용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 피알로트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요즘은 지깅 낚시나 아니면 베이트리를 사용을 하는 낚시라면은 거의 피알로트가 가장 믿을 만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피알로트는 매듭 연결 부위가 굉장히 길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원줄 소모량이 많아요. 대신에 사람이 힘들여서 땡기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구가 적당한 텐션으로 알아서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이트리를 사용할 때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피닝리를 사용할 때는 솔직히 트러블이 많이 나기 때문에 스피닝릴에는 별로 사용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